지금 화면을 보시면 빌드 샌드박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보이죠? 화면이고 랭스에 썼던 값이 있고 그다음에 위드스의 값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뎁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이 있어요. 87.6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 값이 바뀌게 되면 밑에 값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세 필드의 값에 따라서 새로운 값이 계산되어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get quote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샌드박스니까 모래입니다. 모래가 요 이만한 크기의 상자에 담겨 있는 모래가 이만큼이죠. 이것의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가격은 get quote 버튼 클릭하면은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321.2고 여기 321.2고 그리고 가격은 얼마?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딜은 24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뒤에는 가격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 전체 화면을 우리가 parent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만큼, 이만큼이 자식이에요. 자식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밑에 파란색 점선으로 있는 얘도 자식입니다. 얘도 child예요. 그러니까 두 child가 있는 하나의 parents가 되는 거죠. 전체는 parents. 그리고 부분 두 개는 parents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건 얘가 parents의 고유한 지금 HTML 문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 컴포넌트, 이걸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자식은 자식인데, 이첫 번째 있는, 위에 있는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우리가 stateful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efu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를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현재 스테이트가 7, 2, 11돼 있잖아요. 그죠? 이 스테이트,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이렇게 값이 결정되면은 get quote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1124.2라고 하는 값이 위에서 계산된 값이 밑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stateful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스스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고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도 라이브 컴포넌트이긴 합니다만은 얘는 스스로 데이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의 스테이트 혹은 부모의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리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스테이트풀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코딩 모든 코딩에 이걸 다 넣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자예금이라든가 표준은행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질병관리 인프라 등등등등 코딩할 때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에피소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보시면은 지금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고 이 자식 첫 번째 자식이라고 얘기합시다. 첫 번째 자식의 어떤 데이터 변화가 있었죠. 이것이 get quote를 누르면은 두 번째 자식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자식이 두 번째 자식과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1533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밑에 있는 얘한테로 넘어왔느냐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 세 개의 라이브 뷰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모 라이브 뷰, 그리고 첫 번째 자식의 라이브 뷰 얘고, 두 번째 자식의 라이브 뷰 얘란 말이에요. 이셋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라이브 뷰 컴포넌트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지금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